술에 대한 트러블이 가장 크거든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만삭 때 TV를 한번 부셨었거든요. 누가? 아, 누구겠어요? 남편이. 근데 그때도 술을 먹고였어요. 술이 문제였죠. 그때가 가장 후회돼요. 그때 도망쳐 나올 걸. 그럴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그런 모습 보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나는 보고 배우면 어떡해요. 그런 폭력적인 그러니까요. 소년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결혼하고 나서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럼 안 돼요. 애들한테 영향이 가요. 안 아, 돼. 맞아. 엄마는 자존감을 지켜야 돼요. 아무래도 돈을 벌고 있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 키우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너무 느끼고 싶거든요, 저는. 나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은 엄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 속사정 다 모른다고 진짜 그치.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데 그런 상처들이 저는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좋아는 하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게 응어리진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풀어지려면 풀어야 돼. 많은 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느낀 거는 말안 하면 몰라요. 생색을 내야 돼요. 너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오늘 지금 처음 앉았다. 말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지 알고. 남자들은 이러잖아요. 막, 알아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눈녹듯이 녹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데,